하이드로젠 외부 기조 발표자로 나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사. 사진 현대차 그룹. 현대차 211,500-1.16G 루비 7일 하이드로젠 웨이브 글로벌 온라인 행사를 열고 2040년을 수소사회 달성 시점으로 만들겠다고 또 앞으로 내놓을 모든 상용차, 신모델은 수소전기차 또는 전기차로만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현대차 그룹이 처음 선보이는 수소 관련 글로벌 행사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사회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를 수소가 이상기후 현상과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탄소중립 솔루션이라는 기조 발표자로 나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사진은 현대차 그룹이 꿈꾸는 미래의 수소사회 비전은 수소에너지를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수소사회를 2040년까지 달성하려 한다고 이어 앞으로 내놓을 모든 상용 신모델은 수소전기차 또는 전기차로만 출시하고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면서 가격과 부피는 낮추고 내구성과 출력을 크게 올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보일 것이라고 이동식 수소충전소와 수소전기 사진 현대차 그룹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는 연료로 사용하면 전기와 열, 순수한 물만 수소 경제 관련 글로벌 최고 경영자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 수소가 차지할 것이라고 시장 규모 2조 5천억 달러 약 2,750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3천만 명에 달하며 연간 이산화탄소 CO2 감축 효과도 60억 톤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대형 트럭, 버스 등 모든 상용차, 신모델은 배출가스가 아예 나오지 않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 출시하기를 통해 2030년 내수 상용차 시장에서만 연간 20만 톤 이상의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유럽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 상용차 시장에도 수소전기차를 선보인다. 전장 5에서 7m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PBV 목적기반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결합해 평균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훨씬 긴 상용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시제품인 100kW급과 2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도 1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 넥소에 적용된 2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에 비해 부피를 30% 상용차용으로 개발 중인 2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은 넥소 시스템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출력을 2배, 내구성도 2에서 3배 강화. 현대차 그룹이 개발 중인 3세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사진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는 수소사회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최근 수년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40년까지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선보였고 일본은 2017년 수소기본전략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적 수소사회 비전을 공개했다. 독일은 2020년 6월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한 뒤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장개발과 기술투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역시 전산업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경우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미국 역시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교통 환경센터가 2035년까지 수소버스 1만 7천 대 도입 방안이 포함된 대중교통 전동화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SESUNG@ 환경.com